뭐? 누구 사장 탱크하지? 내가 어저께도 어? 환수하고 어? 환수하고 어? 또 환수하고 어? 평생 환수했어 임마. 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뽀입니다. 드디어 제 영상에도 실오유가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예전에 어떤 유튜버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상에 실오유가 눌리고 악플이 달리기 시작한다면 그 유튜버는 성공의 가도에 들어선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 영상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니까 기분 좋게 생각하려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관심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드디어 구독자 500명을 넘었습니다. 정말로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구독자 여러분과 그리고 슬기로운 물생활TV 단톡방 분들 그리고 제 옆에서 제 유튜브는 안 보고 방망래 할머니 유튜브만 보는 와이프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구독자 500명 기념으로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성대모사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부자들의 그 고독한 승부사 아시나요? 이경영씨 성대모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한 승부사 장필우입니다. 졸라 고독하구만. 자, 오늘은 탱크항 그리고 바닥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물방이나 수족관에서 탱크항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탱크항이 뭐냐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탱크항의 유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 해군들이 탱크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유리에 물을 담아서 얼려서 던졌고 겨울철 꽝꽝 언 이 어항들로 독일군을 물리쳤다고 해서 탱크항이에요. 네, 개소리입니다. 탱크의 사전적 의미는 어항 또는 물통입니다. 탱크항이라 하면 말 그대로 그냥 바닥재가 없는 물통, 어항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어항이죠. 근데 여러분 탱크항 쓰지 마세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제 사람으로 치면 그냥 저예요. 겉만 멀쩡하고 속은 썩어가지고 장염에 관절염에 허리에 뭐 겉바 속촉이 아니라 그냥 겉바 속썩입니다. 자 아무튼 제가 왜 탱크항을 쓰지 말라고 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탱크항의 장점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일이든지 의미 있으면 양이 있는 거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청소가 쉽다. 탱크항은 깔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청소가 쉽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아무런 가구가 없는 입주 전인 신축 아파트가 청소가 쉬울까요? 아니면 소파, 책상, TV 다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청소가 쉬울까요? 참고로 저는 빌라 사는데 그냥 아파트를 예로 들어봤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가구 없는 입주 전 아파트가 청소가 훨씬 쉽겠죠? 어항도 똑같아요. 바닥재가 없는 탱크항이 훨씬 청소가 쉽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똥이나 이물질만 속속 빨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과기 쓰다 보면 찌꺼기들이 특정 지점에 모여요. 그럼 거기만 속속 빨아들이면 되거든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쁘다. 사람은 머리 밀면 그냥 빡빡이가 되지만 어항에서 바닥재를 밀면 정말 이뻐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조명 아래에서 탱크항 보고 있자면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웬만한 그런 인테리어보다 이게 최고예요. 마치 그 투명 크리스탈을 보는 듯한 그 에베레스트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천연 미네랄 워터 아무튼 정말 이쁩니다. 자 3번 물이 잡혔는지 확인하기가 쉽다. 물이 잡힌 어항에서는 물고기 똥들이 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탱크항은 바닥에 똥 상태를 보면 물이 잡혔는지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좀 추가식이나 이런 걸 잡기가 쉽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초보분들한테 이 박테리아나 이런 거 공부하려면 탱크항을 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점 제가 영화 명대사로 말씀드려 볼게요. 뭐? 누구 사장 탱크항 하지? 내가 어저께도 어? 환수하고 어? 환수하고 어? 또 환수하고 어? 평생 환수했어 임마. 어? 자 무슨 말이냐면 환수 미루면 아주 그냥 못된다는 겁니다. 박테리아들이 살 수 있는 바닥재가 없기 때문에 물이 순식간에 깨집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하루 안 해도 괜찮네. 환수 하루 더 안 해볼까? 또 괜찮네. 괜찮네. 다 죽었네.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그냥 뭐 괜찮다 괜찮다 하다가 그냥 어항 확 뒤집어지면서 아이들이 다 죽는 거죠.
탱크항 하시려면 진짜로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탱크항 하실 분들 있으면 농부의 마인드로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뭐 탱크항인데 큰 스펀지 여과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쌍기 있잖아요. 슈퍼 쌍기 같은 거 이자용인데 뭐 30큐브에 두고서, 제가 그래요, 두고 이렇게 이걸 키운다던가, 아니면은 뭐 수초가 굉장히 많다던가, 아니면은 뭐 수경재배 식물이 많다던가, 뭐 요런 물이 정말 제대로 잡힌 그런 탱크항인 경우에는 물이 진짜 잘 안 깨지더라고요. 환수를 뭐 일주일, 2주일 이상 안 해도 괜찮은 탱크항들도 있어요, 물이 정말로 잘 잡혔다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체적인 보편적인 탱크항들 같은 경우는 물고기가 일정 개체수가 되면 물 깨짐이 정말로 쉽게 와요.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그 뭐야 마트에서 물고기 이제 살려고 할 때도 이제 탱크항 하려고 하면 정말 부지런해야 되니까 웬만하면은 그 바닥재를 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게 상술이 아니라 정말이었어요. 저도 탱크항 예전부터 많이 하면서 물 깨짐 느끼면서 아 그때 그게 상술이 아니라 정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바닥에도 이끼가 낀다는 건데, 탱크항 인테리어 쓰려고 조명 세게 하다가 바닥에도 이끼 껴가지고 더 더러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낙서가 많은 벽보다 방금 페인트 칠한 깔끔한 벽이 더럽혀졌을 때 마음이 더 아픈 법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초보분들은 탱크항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안으로는 이쁠지도 모르나 피곤하다고 환수 몇 번 밀었다가 열대어 다 죽는 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바닥재 괜히 까는 게 아니에요. 저희 팬분 중에 한 분도 알프를 하시는데 축양장 4개 여왕을 치어항 1개, 성어항 3개, 이렇게 발음이 꼬이지? 치어항 1개, 성어항 3개로 운영하는데 치어항 1개만 탱크항으로 운영하세요. 치어는 이쁜데 살아야 된다고. 근데 환수 주기를 바닥재 있는 어항이랑 탱크항이랑 똑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치어가 2주를 못 버티고 다 죽죠. 제가 알기로 아마 그 형님이 치어만 1000마리 이상 죽여 먹었을 거예요. 아무리 알프리라지만 탱크항에서만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저도 집에 있는 수많은 어항 중에 탱크항도 있고 바닥재 어항도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탱크항 바닥에는 찌꺼기가 보이죠. 이 탱크항의 환수 주기는 2일에 한 번입니다. 또 왼쪽에 보이는 바닥재 어항은 7일에 한 번 환수합니다. 개체수가 바닥재 어항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남자는 머리빨, 어항은 바닥재빨, 머리도 바닥재도 밀지 말자 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레드톡시도 코이구피 브라인샤워 하시는 거 보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는 탐험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물뽀.